네가 예민해서 그래. 어? 야, 우리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뭐너 혼자만 유난 떨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요, 이 정신병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 4, 네 번째 시간으로 요즘 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 그래요.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가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상이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요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황장애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며 이 병의 이제 원인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그다음에 공포심, 네. 특정한 오브제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때, 지속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그러한 거에서 기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증세가 일상의 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극심한 모습과 현상과 초기 증세가 있다면, 자, 초기 증세는 두통이 오고 속이 메스꺼운 거 있죠? 네네. 그 다음에 현기증 정도 이렇게 나고, 과도하게 이제 근육이 뭉치게 되죠. 그리고 뭐 소화불량, 그리고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 근데 요것이 그때 공황장애인지 잘 모르고 방치한 상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방에서 얘기하면 심장에 열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KG를 찍었을 때 이제 펄스도 상당히 올라가고 빠른 호흡과 심장의 두근거림과 마치 부정맥처럼 그리고 온몸에서 저기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몸이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옵니다. 아주 차갑게 이게 근육이 굳으면서 손발이 냉해지면서 뒤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처럼. 근데 반대로 이 내면에 있던 열이 심장 쪽으로 몰리면서 급격하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식은땀이 나는데 그 땀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운동을 한 1시간 하고 막 흘릴 정도로 식은땀이 나면서 짜증이 나고 일단은 이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숨을 못 쉬어. 일단 호흡곤란이 와.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 여기 막 치잖아요. 맞아요. 바깥에서. 막 이러면서 여기를 확 치는데 내가 숨을 못 쉬겠어. 그리고 여기를 울 때를 누군가가 내 목을 이렇게 조는 듯한 느낌이 나고 이 기절, 쇼기 오기 전에, 쇼크가 오기 전에, 이게 빙 돌잖아. 현기증이 나서 여기를 누가 누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숨을 못 쉬면서 그냥 바로 기절. 그래서 응급실을 가면 심전도 EKG 찍고, 바이탈 리듬 체크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 이상 없어. 반드시 그 닥터는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신과 진단을 좀 치료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거기가 공황장애가 맞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증상이 우울증이나 폐쇄공포증, 그 다음에 조울증 같이 복합적인 게 동반을 하지 공황장애 하나만 딱 있는 거는 초기 증세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맨 처음에는 원래 우울증이 오고 여기서 방치를 하면 조울증이라는 게또한 단계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공황장애가 오면은 이 감정의 기복이 우울증과 조울증도 극심해. 어떠한 현상, 그내 공포를 극심하게 느끼는 그 대상이 그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숨을 못 쉬고 화가 나고 식은땀이 나고 근육이 마비가 되고 주저앉고 어지럽고 심하면 구토까지도 하고
소화, 뭘 먹지를 못해요. 일상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네요. 그래서 약의 종류가 많고 네. 그 약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알수가 좀 독하게 쓰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좀 신경안정제랑 연결된 약과 수면유도제도 같이 심한 사람들은 네. 그걸 먹고 푹 잠을 자게 하거든. 아주 소량의 그 독성분이 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부정맥과 심장의 EKG 펄스를 좀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예민하고 일단 그 다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단어에서 열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상황, 정황이 벌어져도 내가 무시당했다, 갑자기 막 화가 난다, 그리고 그냥 TV 보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코로나가 또 문제잖아요. 네. 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밖에를 못 나가. 이 상황에서 나는 이미 코로나 환자인 거야. 확진자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이나 모든 부분이 올스톱 될 수 있고 꾸준한 약을 먹으면서 심리 치료를 권장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면은 내가 암이 아니고 맹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검사하면 근데 갑자기 배가 뒤틀린다가 식은땀 이 목 뒤로 근육이 다 뻣뻣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 강화제를 주사를 놔도 효과가 없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위험하고 사실은 무서운 병이고 의외로 상당히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현대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은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애정도 없고 경쟁 사회고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온정이라는 개념이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독하죠. 저도 어쩔 때는 진짜 공황장애에 올 듯이 민감하고 전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창문이 열려야 숨을 쉬고 차에도 썬루프가 조그만 건 안 돼.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야 돼.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길을 지나가다가 앞에서 걸어오는 그냥 일반인인데도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렇지. 그게 왜냐면 내가 그 일을 겪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아가 그 일을 겪지 않았는데 뭐 저기에서 뭐 누가 칼을 찌르는 뉴스만 봐도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근심이란 거 노파심이 굉장히 심하게 다가오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한 정황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공황장애 증세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면요, 실제로 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일단은 전문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고 공황장애는 꾸준한 치료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증세를 그냥 옛날 노인네들은 제가 심신이 허약해서 네가 예민해서 그래 어? 야 우리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뭐 너 혼자만 유난 떨어 이거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이에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 당연히 가야 되고 약물 치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의에게 상의를 하고 치료를 받는 그럼 약물 치료.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선생님과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 발언 올릴 테니까 힘든 현대사회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